난 내가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하는 거지 듣는 거는 예, 정말 가수분들 노래 이렇게 아니면 별로 뭐 니네 노래 듣고 싶지 않아요. 내가 부르는 걸 좋아하는 건데 왜? 즐거운 겨울맞이 축제 보내세요. 그래서 안 한다고요. 예. 너 여러분도 그렇죠. 그래서 안 한다고요. 설수 아저씨 분명 노래방 가면 남의 노래 끊거나 자기 것만 10개씩 등록하는 아니 안 그래요.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노래를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노래방 가서 그러는 건 별로 되게 내가 당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노래방 가서 누가 내 노래 끊거나 지 혼자 많이 하면 싫어하기 때문에 저 안 그래요. 절대 안 그래요. 오히려 노래방 가면 저는 안 하고 구경하는 편입니다. 그러면서 남들 노래 부르면 그냥 듣고 그런 느낌이에요. 그리고 나는 솔직히 요새는 그럴 이유도 없는 게 방송에서 부르면 되잖아. 그래서 괜찮아요. 요거 은총 그리고 좋은 거 쓰면 다 뺏어 와야지. 이거 써봐야 까마귀 우상이야. 그러면 교화도 좋겠다. 어 위크님 안녕하세요. 잘 들어가셨습니까? 아 목도리 되게 이뻐요. 예, 어, 목도리 고맙습니다. 목도리 짜잔 감사합니다. 요거를 주문 쓰고요. 아 무슨 말이에요? 완전 목인데 알지도 못하면서 요거를 가져오냐고 죽여. 왜 하수인 안 구르냐고요? 그 사제는 훔쳐오는 게 많잖아. 그래가지고 이런 걸로 다 훔쳐오고 싶어서. 사제 전설 중에 그게 쓸만한 게 별로 없어서 다음엔 사수인 한번 골라볼게요. 갑니다. 유럽 그래서 카드를 좀 맞춘 다음에 컵대회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이제 연말에 또 이제 외국 친구들 파티하고 술 먹고 막 대회할 때 그럴 때 삥 한번 뜯어줘야지. 빚정? 대담한 정녀. 대담한 기자. 이거는 뭐 해봐야 까마귀 우상이겠고. 비약. 철수 형님 어제 갑보기님이 스트리머 중에 머리 제일 크다는데 실화인가요? 그랬냐? 브론즈 주제? 입만 살아가지고 오케이. 어 이거 박물관 관리인가 이제 박물관 관리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어 좋은 저 많거든요. 뭐지? 요거 가 아니야. 어 요거 갖고 온다. 어 야 좋은데? 요거를 교화로 복사해. 그 다음에 어 야 좋다. 먼저 이거 봅시다. 벨렌? 유전자 재개발사 좋을 것 같지 않아요? 아 나 되게 유전자 재개발사 뽑고 싶은데? 벨렌? 주문 없잖아. 아 스니드 됐다. 넬름? 그리고 침묵 넬름? 아 마법사가 줄 뻔했죠? 비밀 비밀이 마찰 수 있으니까 먼저 확인해보고요. 자 마찰 확인. 아니야 주문 과격히 찾습니다. 암흑의 정수 내 덱에 하수인 없죠? 이거는 요거 정도만 뽑고요.
그 다음에 여기서가 중요한데 요거를 쓸까 요거 두 장을 쓸까 정도거든요. 지금 이걸 내면 바로 죽기 때문에 별론 것 같고 요거를 쓰고 빗샘을 씁시다. 특수 평균 노래 질문. 아! 죄송합니다. 좀 이따 틀어드릴게요. 이거 지금. 아, 유성? 타이밍을 맞춰 이걸 내야 될 것 같은데? 저 혼나거든요. 까마귀 유상? 공허학살자 광명의 정력이 좀 더 좋아 보인다. 채팅 이쁘게 쳐주세요. 어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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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첨보 이런거 안돼. 어, 야 두 장이 첨보면 어떡하니. 잡고 요걸로 변신하고. 아 얘가 나가서 한번 살아있어야 되는데 코스가 안되네. 요거를 잡고 유전자 재결합을 한 다음에 짠넨 7코! 어 좋아. 얘는 죽음으로 잡을 거니까 남은 코스트가 6코스트.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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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2코스트가 또 남아. 요거 내고 까마귀 우상을 싹 써보고 하수인 또 찾습니다. 어? 신기루 소환사? 요거를 딱 고르고 얘를 내면 얘가 또 1코가 되거든? 그럼 이렇게 쓰면 딱이다. 아, 스니드는 얘랑 같이 쓰려고. 스니드는 얘랑 같이 쓰려고 그랬지. 스니드는 같이 써야지. 별로 없어요. 어, 까마귀 우상 코스트 주문 혼란? 혼란? 아니야 천정. 아 근데 어쩔 수 얘를 먼저 낼 수가 없어. 실바요? 잠깐만 그 발언 있는 것 같습니다. 아 이거 이거 좀 있다 이거 좀 있다. 아 나 아까도 안 틀었는데 그거 틀면 안 되지. 요거를 갖고 오면 얘가 교환하겠지? 그러면 천정을 엿다 발라주는 거야. 좋은 생각 같다 그지? 자 주문 발견하고요. 생매장? 정배? 좋아 이러면 여기다 천정을 발라주고 얘를 가져와. 얘를 잡아. 그러면 돼. 완전 좋죠. 묘수 교환이 안 된단 말이야. 불작 없죠. 죄송소리 하지 마세요. 안 돼. 연구도 없다. 불작이나 연구 같은 거 찾아오면 안 돼. 어, 뭐야 왜 나 이거 있어. 아니 실바를 몇 장을 갖고 가시냐고요. 죄송한데. 오케이 라그 갖고 와 빨리 갖고 와. 내 거야. 오케이. 이거 저 친구 실수한 게 얘 복사하면은 이거 걸려있는 상태로 온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장난 아니죠. 마음의 눈으로 상대 실바를 뺏어와. 아 아니네. 뭐야 이게 있어. 실바 뺏어오고
실바 움브라가 돼. 상대가 실바를 내면 갖고 온 다음에 움브라 실바가 돼. 그래서 움실. 좋았다. 지금 움브라 안 내도 됩니다. 실바 내 거. 내 상대는 내가 비밀을 훔쳐간 걸 썼기 때문에 이게 얼어붙은 문신이라는 걸 알 거야. 하지만 알매도 불구하고 낼 수밖에 없다. 필드 싸움을 하기 위해. 실바 나오죠? 그렇죠? 감사. 감사합니다. 움실. 움실, 움실. 그러면 난 움브라를 준다. 근데 움브라를 주면 상대가 움브라 실바를 할 수 있다. 하지만 상관없다. 난 실바가 많으니까. 움브라. 가져가겠죠? 자, 내놔. 넬름. 아 무슨 말이에요? 그냥 정배는 재미가 없잖아요. 할 수도 있었지만 재미가 없잖아. 실바를 풀어라. 개꿀. 자 실바 내죠. 어떤 실바나 어떤 락을 갖고 와도 상관없죠. 움브라 갖고 와라. 움브라. 움브라 갖고 와라. 재수 없게. 나비. 끝났죠? 좋았다. 카드 패가 나 획득.